처음에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 실상 많지가 않은데 지금 보니까? 그러게 지금 놓고 보니까 별로 없네. 좀 너무 넓게 지은 거 아니야? 지은 것 같지 않고 작은 한 10마리 더 넣어보자. 10마리나? 어. 아 그럼 옛날에 자기가 언제지? 부화기 한번 만든다고 한번 하다가 말지 않았어? 부화기를 한번 이번에 다시 만들어봐. 그래 그럼 부화기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부화시켜봐. 그래 그게 낫지. 언제 또 여기 또 그럼 병아리부터 키우는 거죠, 걔네들? 응, 애기 병아리부터, 손바닥. 귀엽지. 얘네들은 그래도 지금 조금 큰 애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한번 부화시켜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 그거 만들자. 그래, 그러자. 닭장이 닭을 보니까 좀 양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닭을 좀 살까 하다가 집에 이런 살균소독기 틀이 있어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부화기를 만들어가지고 닭을 한 10마리나 20마리쯤 더 부화시켜서 넣을 생각입니다. 만드는 건 누구나 만드실 수 있고요. 재료라고 그래봐야 뭐 전구 하나, 그 다음에 온도 조절기 하나, 콘센트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일단 먼저 제가 이 소독기는 다 분해를 해놨어요. 소관에는 먼저 전에 이 안에다가 온도를 올려줄 수 있는 전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게 온도 조절기입니다. 이 온도 조절기는 이게 온도 센서가 있고요. 이 온도 센서에서 체크된 온도가 여기서 내가 설정해 놓은 값이 되면 전기를 넣어주고 떨어뜨려주고를 반복해서 하는. 온도가 떨어지면 불이 켜지고요. 온도가 도달하면 불이 꺼지고 하는 원리로 작동되는 온도 조절기입니다. 이 온도 조절기를 밖에다 설치해 놓고 이거를 안에다가 가장 그 우리가 달걀 위치에다가 이걸 이렇게 부착시켜 놓으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붙었다 떨어지겠다 하거든요. 요거만 있으면 그건 다 만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마저 만들겠습니다. 굉장히 쉬운데요? 엄청 쉬워요 이거. 다른 사람들도 혹시 그런 방법으로 만든 사람이 있나요? 이거 많이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거 말고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자외선 살균소독기네. 특별히 다 집에 있는 것 같고 또 재활용한 거예요? 간장했었던 건데 또 간장은 또 내년에 하나 사야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낫을 것 같아.
예삐야, 네가 신발이니 고양이니 강아지니 왜 이렇게 신발장을 좋아하지? 응? 하얀 털신 같아, 털신. 그렇게 맨날 거기서만 자. 응? 예삐야, 사이즈도 딱 맞아 거기가? 깜짝깜짝 놀래, 신발인 줄 알고. 털신 같아. 제가 구독자분들이나 시청하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또는 가장 많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질문이나 그런 것들 한번 질문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나 모자 써야 되지 않을까요? 얼굴 안 나오는데 손만 나오는데.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특히 구독자분들하고 시청하신 분들이 체리파머님의 그 뭐든지 잘 만드신다고 엄청 칭찬의 댓글이 많아요. 그런 댓글을 볼 때 기분이 어떠세요? 저보다 훨씬 잘 만드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안 하셔서 그런 거지. 그냥 저는 그냥 부끄럽죠. 약간 잘하지도 못하는데 영상에 그렇게 나와서 이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상은 제가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질문하신 분들이 원래 그렇게 모든 걸 잘 만드셨는지 진짜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만드는 직업하고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거 궁금해 하시고. 이제 전원만 연결해 주면 끝나요. 전원만 연결하면. 그럼 기존에 이 기계에다가 그냥 별로 특별히 설치한 건 없는 거예요? 온도계밖에? 응. 온도 조절기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온도 조절기 하고 전구. 온도 조절기에서 전기 틀어주면. 그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살균기가 있기 때문에 쉬운 거지만 이거 없으신 분들은 또 스트로프리나 종이 상자로 만들면 돼요, 박스로. 근데 이게 되게 유리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쓰는 우리가 살균기. 이게 제일 예쁘죠. 안에 들여다 보이는 거. 잘 들여다 보이다 보이고. 일단 투명해서. 스트로플도 되게 좋아요, 스트로플. 아, 따뜻해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도시에 살 때, 저희 뭐 아파트 살 때나 보면은, 그때 집안에 뭐 고장 나면은, 뭐 전기나 뭐, 기타 등등 잘 고쳤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냥 보통 남자들 수준으로 잘 고치고 했는데, 이제 시골에 와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만지는 그렇게는 못했고, 제가 보니까 하나하나 하면서 이게 실력이 날마다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손재주 없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와서 부딪히시면 또 이거 해보고, 요즘에 또 유튜브라는 또 좋은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앞에서 하신 분들 따라 하시면, 저희 남편도 많이 보고 해요. 많이 힌트도 얻고, 저도 그렇고, 저도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요리나 여러 가지 있으면 정보로 필요로 하는 점이 있으면 꼭 유튜브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네이버나 다른 지식창을 찾았는데 요즘에는 뭐로는 알려드릴까요? 이런 제가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세요 할 때 제가 참고하는 거? 진짜 이거는 저의 노하우인데 아무도 말안 해주는 공짜로요? 네, 저만이 알고 있는 건 아닌데 다른 분들도 이용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제가 주로 이용하는 노하우 알려주세요. 저는 핀트레스트라를 많이 이용해요. 핀트레스트. 네, 그것도 많이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또 그렇죠? 핀트레스트라래잖아. 핀트레스트라는. 저는 그 사이트에서 많은 영감을 얻어요. 특정 온도가 되면 불하고 따라 나갔다 할 수 있는 건데 전원을 켜고요. 어느 정도에 되면 떨어지죠. 이게 온도에 맞춰놓으면 저희들이 지금은 약 30도에서 좀 주로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여기에 37도에 맞춰놓으면 자기가 들어왔다가 그 온도에서 떨어지면 다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요거는 굳이 필요 없는 버튼인데 그냥 전원 버튼 하나 만들었어요. 전원 버튼 만들어서 놓고 켜놓고 일정 온도를 맞춰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온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요. 이렇게 계란 흔들리지 않게끔 계란을 얹어놓고, 여기다 물컵 하나 놓으면 돼요. 습도 맞춰주기 위해서 물컵 하나 놓고, 여기다 놓고, 계란에다가 날짜 써도 좋고, 콕콕 점을 하나 찍어놔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쭉 놓으면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뒤집어줘야 되는데, 점이 있으면 편하죠. 오늘 쫙 점 있는 날, 내일은 점 없는 날,
그래서 21일 후면 병아리가 나오거든요. 오늘 아주 단순한 병아리 부화기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만들 수 있겠죠? 온도와 조절기 하나만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스티로폼 박스에 만들어도 충분하거든요.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란 15개도 들어갔거든요. 물을 꼭 넣으셔야 돼요. 물을 넣어야 전체 습도 조절을 해주거든요. 오늘 동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